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발전협의회가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제품 설계와 개발, 생산, 유통 과정에 정보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팩토리 정착을 위해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. 위원들은 또 고급 인력 육성을 위한 연구중심 대학원이나 분원 유치가 필요하고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가동하지 않는 터에 대한 신규 투자 지원 방안,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.